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황영진입니다. 김호중 클래식 앨범 발표. 오는 12월 11일 김호중이 클래식 앨범을 발표합니다. 김호중의 클래식 미니 앨범은 두 종류로 구성을 했는데요. 오페라 아리아는 넬슨 도르만, 남몰래 흐리는 눈물, 별은 빛나 것만 등 있고요. 이탈리아 노래집에는 위대한 사람, 나를 잊지 말아요, 오 솔레미오 등이 수록되었다고 하네요. 특히 김호중이 팬들에게 꼭 선물하고 싶었던 스페셜 트랙, 풍경, 뮤지컬 넘버, 지금 이 순간도 담겼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김호중님, 클래식 앨범이 드디어 나오는군요. 풍경이란 노래처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 아름답네요. 이토록 귀한 앨범을 선물하려고 얼마나 시간을 쪼개며 녹음했을까. 천재임을 또 증명하네요. 세계적인 테너가 되길 기원합니다. 김호중, 당신은 세계적인 테너입니다. 우리 호중님은 못하는 게 무엇일까요? 호중님의 장르는 무한입니다. 호중이 은사님은 좋겠다. 하늘이 주신 축복이네요. 호중이 같은 제자 자는 교사로서 최고의 영광이지요. 역시 우리나라 국보급 별님입니다. 가는 곳마다 광채가 납니다. 본인 옷을 입어서 그런지 너무 멋지고 뿌듯합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호중아, 너 클래식 노래 잘하더라. 나 좀 알려줘라. 라고 아이디 루치아노 파라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배울만 하겠어요.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김호중씨 성악부터 발라드 트로트까지 김호중씨를 인간 문화재로 등록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황영진이었습니다.